사실 우리 지방 의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은 주민이 거의 없어요. 주민이 없고 의원들하고 집행기관하고만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외국의 지방 의회, 뭐 미국이나 어디 다른 유럽의 지방 의회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주민들이 그 어쨌든 회의장에 꽉 들어차 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언대도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발언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발언 자체를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할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내용은,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다루는 내용을 보면은 외양의 차이보다도 훨씬 더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 해가지고 7개 항목에 61개의 세부적인 조항이 있죠. 그 이외에는 사실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조례는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또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또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바로 14조 3항입니다. 보통 지방공공단체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시 말해서 징역까지, 조례를 위반하면 징역까지 할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과태료밖에 못 매겨요. 과태료는 또 의회에서 뭐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제1세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49년 7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제1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법은 지방의 행정을 국가의 감독하에 지방 주민이 자치로 행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민주적 발전을 기하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2세대라고 할수 있는 그 지방자치 부활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전부 개정된 1988년 그이 지방자치법 체제를 보게 되면은 그동안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이 많이 활발하게 일어났었고 때마침 행정학 분야에서는 국가에 관리든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관리든 공공 분야도 이제는 비용과 효과라는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 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학에서는 신공공관리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1988년 4월 6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이 민주화 혹은 신공공관리의 주제들이 많이 녹아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그 지방 분권과 연구를 토대로 2007년 5월 11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는 그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겪었던 공공부문도 혁신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시대 상황, 또 그리고 국가 주도적인 공공부문 운영 방식에서 탈피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지방 분권 논리라든가,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이 이제 새로운 테마로, 주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4세대는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1월 13일 공표된 법이 되겠습니다만은 제4세대 지방자치법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수 있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주제어를 뽑아보자면 분권적 국가 기반 구축. 이 분권적 국가 기반 구축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은 주권 재민 사상을 다시 확인하는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것이 주민 참여 형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이제 논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아마 지방자치법의 필요성은 하루빨리 38선 이남의 대한민국 정부가 민주 진영의 색깔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우선되었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념을 지방자치법에 이제 녹여내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제1조 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규정하는 가운데 민주주의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눈에 띄게 되는데요. 4세대 지방자치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작년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주권재민에 근거한 접근 방식을 지방자치법에 명시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 의의는 지방의회의 위상을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 다양화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지방자치 제도에 있어서 즉 네 번째는 지방자치단체 사무배분의 기본 원칙으로 보충성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의의로 든다면 지방자치단체 다양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죠. 제12장에 별도로 특별지방자치단체 규정을 두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지방자치제도만 생각하기 쉬운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벗어나는 광역적 공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을 해서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제3차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커다란 의의가 되겠습니다. 포르투 알레그리 참여예산제는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때까지 브라질 민주주의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1985년까지 브라질 독재 정권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 주치사, 시장을 뽑지 못했는데요. 근데 1988년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시장 선거를 투표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노동자당을 처음으로 포르투 알레그리 시를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포르투 알레그리 참여 예선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는 전체적인 목적이었어요. 당시 노동자당이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동안 브라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시민들은 시청과 시민단체와 같이 참여 예산제를 구성했습니다. 탑다운 절차도 있었고 바텀업 절차도 있었어요. 실제로 참여 예산제를 구성하는 조직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동네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입니다. 이는 매년 3, 4월에 진행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이런 천색 무엇인가요? 아, 도로 공장 해야 되는데요.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보건소 조금 더 뭐 좋아져야 되는데요. 아니면 애들 교육 조금 더 뭐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런 주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구 수준의 총회와 병의회입니다. 구역은 행정구역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도시를 분할하여 정의됩니다. 포르투 알레그리는 참여 예산제 제안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제안이 승인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또는 인프라의 필요성, 해당 지역의 급빙층 인구, 각 참여 예산제 지구의 총 인구, 제안서의 부문의 지역에 부여한 우선순위입니다. 이 파리는 저 나폴레옹 3세 시절에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대개조를 해서 지금 오늘날의 이런 도시를 만들었죠. 이렇게 파리를 이렇게 개조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 이 황제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죠. 아니달고 시장님이 재선에 출마했을 때 내걸었던 공약이 파리를 위한 선언입니다. 이 파리를 위한 선언이라는 이 공약을 만든 기본적인 생각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생태, 둘째가 연대, 그리고 셋째가 건강입니다. 이 세 가지 생각을 바탕으로 내건 공약이 실로 놀랍습니다. 가히 혁명적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파리 시내 전역 자동차 주행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겠다. 우리가 5030 지금 최근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50km 속도 제한도 불편해하는데 파리 시내 대부분 지역이 이제는 30km 속도 제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파리 시내에 어지간하면 자동차를 끌고 나오지 마십시오. 자동차가 지나다니더라도 그 속도는 우리 스쿨존 속도죠. 30km로 저속 주행을 하십시오. 이런 뜻이죠. 1차 산업혁명은 뭐냐면 기계의 발명이에요. 기계의 발명. 즉 사람이 하던 힘을 기계가 대신함으로써 대량의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고요. 움직일 수 있는 토대, 즉 초기 자동화에 대한 부분에 바탕을 깐 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이제 좀 더 분산될 거예요. 권력이 분산되고 시민에게 가게 됩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고요. SNS를 통해서 보다 다양한 네트워크형 소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좀 더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디지털 체계로 나가게 될 거고요. 공무원과 사람들의 행정은 더욱더 투명하고 그리고 상호 연계적으로 바뀔 겁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전자정부의 출현이고요. 4차 산업혁명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지원해 가면서 개인의 그리고 시민의 협력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기본적인 요소를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민 자체와의 관계가 더욱더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빅데이터와 행정 플랫폼이 만나면서 행정의 수요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을 조금 더 풍요롭게 그리고 책임을 질 수 있는 쌍방향 체계로 이끌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줌과 메타버스를 활용한 시민 직접적인 민주주의의 장으로 활용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이 덜 들면서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전자민주주의에 의한 시민자치,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와 그리고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요. 중요한 판단은 또 여러분께서 각각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